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네. 두 시간에 걸쳐서 딜레이 두 대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네네네. 저희가 이 리뷰 영상을 찍기 전에 두 대를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네네.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드렸죠. 네네. 오늘부터 이제 또 정답이 공개가 되는 네네. 그리고 리뷰가 함께 진행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은총 씨도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네네. 저희 사장님도 그렇고 약간 비슷한 성향의 이펙터들을 비교 시연해보면 어떻겠느냐 네네네. 하셔서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지금은 약간 덜 다듬어진 컨텐츠의 느낌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심화를 네네. 시켜나가겠습니다. 뭐 시작이 네네. 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박명수, 개그맨 박명수 씨가 시작은 시작일 뿐이라 늦을 땐 늦었다. 어떻게 될지 아무튼 저희 열심히 한번 심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펙터는요, JHS에서 제작이 되는 핑크팬서라는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아씨가 한번 리뷰를 했었던 페달이기도 하고 JHS 페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페달이기도 합니다. 이쁘죠 또? 그렇죠. 캐릭터 아시죠? 핑크팬서. 이 JHS가 예전에 찰리 브라운도 그렇고 이렇게 만화 캐릭터들 데리고 네네네. 이펙트 이름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라이선스를 주고 하는 걸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왠지 따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유명한 캐릭터라 네. 함부로 찰리 브라운은 연상을 시키는 이미지였어요. 이미지였어요. 그 옷 그렇죠. 그거였던 그쵸? 것 같고 그리고 이름만 따왔다고 찰리 브라운이라는 이름이 찰리 브라운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찰리 브라운은 찰리 브라운이기 때문에. 근데 핑크 팬더는 좀. 얘는 아예 얼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땄을 것 같아요. 네, 색깔도 그렇죠. 핑크로 뺐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JHS 페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딜레이 페달이고요. 고가의 디지털 딜레이답게 독창적인 그리고 다양한 딜레이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네네. 유니크한 사운드임에도 조작이 매우 심플하고 테이프 딜레이 세팅, 탭 템포, 모듈레이션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플레이어의 상상 속의 딜레이 사운드를 구현해내는 페달이라고 하네요. 넓은 헤드룸과 하이파이한 깨끗한 사운드의 디지털 딜레이, 세츄레이션과 컴프레이션이 추가된 빈티지 테이프 에코 사운드를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크노브를 조절을 하게 되면 딜레이의 고음역대가 제거가 되면서 원래의 톤 믹스 위에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테이프 에코에서는 두 가지 음색을 한꺼번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네네.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네. 보시면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9V DC 아답터를 이용해서 네네.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 딜레이의 타임을 조절하겠죠. 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이펙트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네네. 레티오, 4개의 서브 디비전을 제공을 해서 요즘에 많이 사용들 하시죠. 그렇죠. 네. 원하는 타입의 디비전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핏, 반복되는 딜레이의 길이를 조절하고요. 다크, 반복되는 딜레이의 음색을 조절합니다. 네네. 톤이겠죠. 네네. 보시면 여기 모드 토글이 있습니다.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로 내렸을 때 모드 1 가볍고 미묘하게 변형된
음색을 네네. 제공합니다. 모듈레이션인데 가볍게 네. 걸리나 봐요. 미들로 놨을 때는 모듈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위로 올렸을 때 모드 2이며 딥하고 조금 더 많이 네. 적용이 되어 있는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측면에 디지털 테이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딜레이 타입을 선택을 좋네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사이즈에 네. 다양한 기능들을 일단 현영님과 저희가 좋아하는 약간 직관적이고 네. 만지기 쉬운 그렇죠. 딜레이죠. 그렇죠. 이런 거 좋습니다. 일단 사운드부터 들어볼까요? 좋네요. JHS만의 유니크함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JHS 이펙터들은 유니크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네네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심플한 조작, 그렇죠. 직관적인 조작 아니면은 개성은 강하지만 분명히 어떤 음악이든 잘 어울릴 만큼 맞아요.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딜레이 타임을 좀 더 길게 해보고 네. 픽스를 더 주고 네. 조금 탭을 좀 네. 촉촉하네요. 촉촉하네요. 저희 한번 요거를 돌려볼게요. 톤을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네네. 세팅해서 네. 네. 굉장히 미묘하지만 네, 확실하게 차이가 그쵸? 있네요. 자연스러운 네.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듈레이션을 한번 네네네. 섞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능한 딥하다는 네, 오 재밌네요. 2. 이 모듈레이션 사운드가 위상계 사운드가 굉장히 심하게 걸리진 않네요. 네. 이제 자연스럽게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측면에 있는 테이프 모드. 네. 겠나요? 네네.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프 딜레이가 더 테이프 에코가
사운드가 마음에 듭니다. 저도. 아, 저. 역시 역시 따뜻한 그렇습니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따뜻한 사운드가 느껴지고 좋은 정말 좋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확실히 이 JHS 이 제품들의 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계속 리뷰를 하면서 네. 느끼는 거지만 그 뭔가 고전 예전의 것을 이때 그 예전 사운드에서 오는 그 그러니까 그 쉽게 설명하면 그 빈티지함의 그 사운드에 있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좋게 받아들이시는 네. 분도 있지만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 그쵸. 분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써? 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좀 더 깔끔한 네. 건데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참 그 중간점을 잘 찾는 것 같아요. 잘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가 핑크팬서를 이용을 해서 시연을 들려주실 거고요. 네네. 얘기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인상적이죠? 좋은데요. 정확하게 아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연주하시기 전에 옛것에서 좋은 점을 가져와서 기반을 잘 닦고 그 위에 현대적인 해석을 잘 녹인 맞아요. 페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이펙터들이 정말 그 이펙터만 낼 수 있는 사운드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다루기에 굉장히 불편했던 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뭐 늘 이제 빈티지 페달 말씀드릴 때 네. 제가 이제 벌써 지금 몇 번째 거론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 SD 네. 그 나인 같은 경우 네.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밖에 없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워낙 좋아서 쓴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저는 그래요. 네. 하나밖에 쓸 수 없는 돈이 과연 너무 좋다고 할지언정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 줄평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은청 씨 먼저. 네. 제 한 줄평 드리면요. JHS 제품은 탁월한 정말 자신만의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패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딜레이적인 뭐 한 줄평은 아니었지만은 이 JHS 제품을 계속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좀 많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왜? 그리고 이제 계속 JHS 제품을 이제 리뷰를 할 때도 또 이제 형님이랑 저랑 늘 많이 했던 말이죠. 왜 아직 국내에서는 그 정도로는 탁 효과가 없는가? 네네. 외국에서는 많지만. 그렇죠. 근데 참 알면 알수록 좋은 페달이고 앞으로 뭐 향후 몇 년 안에는 좀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 그리고 이제 기능 될 거 다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사이즈가 말이 안 되니까. 그쵸.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페달보드 올릴 때는 우리가 뭐 이때까지 뭐 디지털 딜레이 물론 기능도 많고. 네네. 뭐 뱅크 저장 기능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요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이 탭템포를 밟기에는 공간이 약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상황. 근데 그래서 여기 이 제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여기는 똑딱이에요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밟아야 되는데 얘는 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게 스위치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그래서 좁아서 아쉽긴 하지만은 뭐 밟다가 꺼지는 일은 잘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다행히.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익숙하지만 유니크하다. 유니크하지만 익숙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네, 왜냐하면 분명 개성 넘치는 사운드고 JHS만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음악이든 자연스럽게 잘 녹일 수 있는 편안한 조작 그리고 잘 묻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았던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역시. 9점이요. 사실은 뭐 JHS한테는 뭐 저희가 사랑하는 원플러만큼이나 네. 좋은 기대를 거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JHS가 저희가 점수 좀 잘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쁘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이 저는 이쁜 게 좋아요. 네, 이뻐요. 네. 저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원플러 JHS를 가장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또 좋은 이펙터라는 거죠. 맞아요. 그 정말 요즘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쨌든 좀 늦잖아요. 네네. 좀 늦어요. 사실 이미 다 풀리고 나서 네.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도 이제 그만큼 그렇죠. 유저들이 많이 쓰고 좀 많이 사용하고 네.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다루는 게 아닌가. 네, 요렇죠. 뭐냐면은 보통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물건을 들여오고 충분히 사용을 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대중화된 브랜드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JHS에서 제작이 되는 딜레이 핑크 펜서를 리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